자연을 훼손하는 터널 공사를 반대하는 시위대. 그런 시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무언가를 깨우고 맙니다. 공사장에서 멀지 않은 시골집. 땅울림에 급하게 지하실로 대피하는데 집은 반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 존재의 고생물학자 로라가 현장에 도착하고 거대한 무언가는 일대를 숙대밭으로 만들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후였습니다. 그것이 남긴 거라고는 커다란 발자국 뿐이었습니다. 거대한 발자국을 따라 발자국이 멈춘 곳까지 향하고 역시나 무엇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노라는 누군가를 만나러 왔는데 노라의 아빠였죠. 이게 몇 년 만인지 로라의 아빠는 미신과 신화에 대한 연구에 미쳐있는 민속학자였고 트롤이란 신화적 존재에 빠져 산에 박혀 연구에만 몰두 중이었죠. 희미한 존재의 영상을 본 아빠 토비아스는 자신의 가설에 확신을 갖고 마지막 발자국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토비아스가 수시로 봐왔던 이전의 지형하고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고 그들을 쳐다보는 거대한 눈동자. 아빠? 그것은 잠에서 깨기 시작하는데 토비아스는 그토록 찾아다닌 트롤을 보니 기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것의 존재를 알게 되고 트롤은 동화에나 나오는 허구일 뿐 존재하는 생물이라고 믿을 리가 없었죠. 티데만 부녀는 다시 한번 트롤이 보고 싶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거대한 트롤은 그저 위협적인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거대한 존재를 없애기 위해 공격 태세를 갖추는 군인들. 트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트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Oslo, dette Viking. Avvente ordre. Du har en tillatelse til å åpne ild. 그러나 일반적인 무기로는 상처조차 내질 못하고 이번에 히스한 업! 이때는 숙대밭이 되고 맙니다. 심지어 후각까지 좋은데 사람을 산채로 잡아먹는 트롤에게서 도망치려는 찰나 트롤 앞에 당당히 나서는 토비아스. 짝사랑하는 트롤을 진정시키는 듯 했지만 트론은 조용히 거대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트롤을 마주한 토비아스는 그렇게 숨을 거두고 맙니다. 하지만 노라는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트롤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트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 붐비는 놀이공원이었죠. 노라는 동화에서 나오는 방법으로 트롤을 제지하려 하는데 트롤의 발걸음은 그곳에 다다랐고 사람들 앞에 멈춰선 트롤. 그때 커다란 종을 매단 헬기 부대가 트롤에게로 향합니다. 동화 속 내용대로 종소리가 먹히는데 하지만 종소리는 트롤을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아이를 구하다니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보여준 트롤은 다시 어디론가 발걸음을 옮기는데 결국 트롤의 존재는 모든 국민이 알게 되고 트롤은 수도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온 노라 일행을 반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트롤을 막을 대책을 세워보는데 결국 총리는 생중계로 대국민 발표를 합니다. 수도로 향하는 트롤을 막을 길이 없던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수도 내의 모든 국민을 대피시키기로 합니다. 피난 중이던 노라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아빠의 연구 노트만 바라보고 있었죠. 신딩? 그럼 저는 맨날 리켜 신딩. 호프셰프는 무슨 로트? 그때 감이 온 노라는 그 길로 왕궁으로 향하는데 당연히 쉽게 들어갈 리 없었죠.
gjør som jeg sier! Vi har ikke tid til det her nå! Siste! Mot bilen! Jeg holder, mine herrer. Sinting! Ja, det var meg, Isaksen! Regnet med at noen ville komme før eller senere. At det var en tidemann. 마치 그녀를 기다린 듯한 남자. Du har Tobias øyne. Han foraktet meg, naturligvis, men... 그 남자는 토비아스와 트롤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왕궁 지하의 비밀 통로로 그들을 안내하는데 트롤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던 토비아스를 정신병원에 보낸 것도 그 남자였습니다. 그곳은 인간들에 의해 학살당한 트롤의 해골들로 가득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트롤만 살려두었는데 혼자 살아남은 트롤은 그저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트롤의 유골을 자세히 살펴보려는 찰나 자외선에 재가 되어버리기 시작하는데 세? 그럼 이렇게 건데? Og lyset døde det. Men har vi sett det i direkte sollys? Hva den største bilen dere har på slottet? Hennes kongelige høyhet, dronningens personlige favoritt. Lora는 트롤을 막을 방법이 떠오르고 Tidemann. Plan. 그 시각 도시에 다다르고만 트롤. Statsministeren må ta en avgjørelse. La oss utrede den før den utreder oss. 몰래 개발 중이던 무기로 트롤을 공격하려 합니다. 시그마이스터, 예미 고니 했다. 바리카드는 비에는 브룻. 인적 없는 도시에 공습 경보가 울리기 시작하고 무기를 싣고 출격한 전투기를 막기 위해 해킹을 시도해 보는데 아미르! 살람 알레이쿰! 한편 로라의 계획을 들은 크리스 데이비도 작전 준비에 한창인데 Jeg skjønner ikke. Jeg får ikke. Hacking er 성공한 시기. Gud. 자신의 집 앞까지 다가온 트롤. 무언가 실은 로라의 트럭은 그런 트롤을 크리스가 있는 곳까지 유인하기 위해 트롤에게 향합니다. 종족의 유골로 트롤을 유인하는 데 성공하고 해골을 집어드는 트롤은 자신의 모습에 당황한 나머지 해골을 떨어뜨리고 맙니다. 제대로 빡친 트롤. 뭔가 수상함을 느낀 장관은 해킹한 범인을 찾아내고 맙니다. 전투기는 정상 가동되고 로라는 트롤을 크리스가 있는 곳까지 끌고 오는데 성공하는데
자외선에 꼼짝 못하는 트롤. 그때 아브릿 아브릿 미사일을 실은 전투기도 돌아가고 자외선에 괴로워하는 트롤. Var ikke det som var planen? Ikke sånn. Nora! Maximang namen Troll을 죽일 수 없던 Nora는 Troll을 자연으로 살려보내려 합니다. Amir! Rolig! Gå tilbake til fjellet! Vi skal ikke jage deg, bare gå! 그러나 날이 밝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마는데 그렇게 트롤의 생명은 꺼지고 바위로 돌아가고 맙니다. 북유럽 신화에서 나오는 트롤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트롤과는 다소 생김새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G도 좋고 트롤의 움직임도 좋았지만 트롤을 해치우는 마무리가 뭔가 아쉬움이 남네요. 발길질 한 번이면 다 날려버릴 수 있었을 텐데 트롤이 지능이 높은 생물이 아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트롤 하면 워크래프트의 트롤이 먼저 떠오르는데 여러분은 트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그럼 저는 트롤의 습격 소개해드리며 다음 영화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영조이었습니다.